네, 시작해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KB증권 임재균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임재균입니다. 네, 간밤에 좀 잠을 설치신 것 같습니다. 네,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어제 이제 워낙에 이제 금융시장, 전 세계에 있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관심이 많았던 FOMC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어떻게 나올지 좀 고민도 많았고 그거에 따라서 좀 잠을 많이 설쳤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 오늘 하락폭을 보면 매우 좀 중요했었던 것 같은데요. 뭐 본론으로 바로 시작하죠. 사실 1월 달에 인상설도 있었는데요. 3월 인상 전망 유지 배경은 뭔가요? 일단 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긴 했지만 일단 소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달에 금리 인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다 보니까는 이거를 조기에 진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 연준의 급격한 정책 변화, 정책 스탠스 변화에 따라서 신뢰도에 좀 훼손을 입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연준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 종료 이후에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한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오는 3월 중순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는 가운데 그 이후에나 금리 인상이 가능할 거라고 봤던 게 이제 시장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달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테이퍼링이 종료되기 전, 그러니까 연준이 여태까지 해왔던 내용들이 이제 좀 어기게 되는 내용들이다 보니까는 이에 따른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사실 기자회견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메시지가 확실하게 나오면 불확실성이 거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살짝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리고 연내 4회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자 좀 투심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메시지가 확실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이렇게 불안감이 해소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1월 달 FOMC를 앞두고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크게 걱정을 했던 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1월 달 이제 1월에 조기 테이퍼링 종료, 두 번째가 2022년 연속 금리 인상, 그로 인해서 5회 이상의 금리 인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에 50bp에 이제 25bp 보통 금리 인상을 하는데 이보다 큰 50bp 금리 인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차대조표의 빠른 축소입니다. 일단은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이라던가 그다음에 1월 달 테이퍼링 종료 가능성은 이제 배제가 됐지만은 그 나머지 두 개, 연속 금리 인상이라던가 그다음에 조기 테이퍼링, 그러니까 조기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핵심 코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3월 달에 50bp 일명 빅스텝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 파월 연준 의장에게 50bp 금리 인상이 가능하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제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충분히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된 게 없고 데이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원론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0bp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신뢰도에 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최근에 그 정책, 통화 정책 스탠스를 바꾸긴 했지만은 작년 초부터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11월 말에 들어서야 이제 연준이 매파적인 기조를 보였는데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 지난 1년간의 연준의 통화 정책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스스로 언급을 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연준의 신뢰성, 중앙은행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과연 연준이 어떠한 정책 스탠스를 향후에 펼쳐나가더라도 시장이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 연준 입장에서도 50bp를 올리면은 자기 입장에서는 또 이제 본인의 스탠스가 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연구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쉽게 그렇게 50bp를 올리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신호가 나오면 아 이거 이제 빅스텝을 밟겠구나라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3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 초 들어가지고 연준이 이제 굉장히 매파적인 기조를 보이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소위 이제 저희가 이제 향후의 인플레이션, 현재 인플레이션이 아닌 향후에 이제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런 지표들이 좀 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지만
연준이 매파적인 기조, 그러니까는 긴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에 인플레이션을 꺾인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판단이었던 건데요. 지금 현재와 같이 연준이 조금 급격한 금리 인상, 그다음에 양적 긴축까지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연준은 더 강한 통화정책, 그러니까 정상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못 올려서 안달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누르기 위해서 안달인다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전망을 한번 해볼까요?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전망은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저희가 애널리스트 분들을 모시는 이유는 사실 전망 때문입니다. 3월 이후에 추가 인상 시기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저희는 상반기 내 연속 금리 인상, 그러니까 3월 이후가 5월, 그다음이 6월 있는데요. 3, 5, 6 이렇게 세 번 금리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9월 달 금리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총 한 네 번을 예상하시는 거네요? 네, 올해 총 네 번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상반기에 좀 더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근데 점도표는 이미 올해 세 번으로 이미 연준이 스탠스가 쭉 서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좀 더 바뀔 거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네, 3월 FOMC를 통해서 올해 지금 연준은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수정 점도표가 나오는 3월 FOMC에서 충분히 상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연준 내부에서도 다양한 이제 비둘기부터 매파적인 성향의 위원분들이 계시는데 비둘기 성향의 위원들 대표적으로 이제 데일리 달리의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적어도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비둘기적인 성향의 위원이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연준 내부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올해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 연은 총재분들이 약간 이제 좀 매파적인 성향 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는 충분히 12월 FOMC에서 전망을 했던 3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긴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최소 좀 두 차례 정도 추가적인 논의를 좀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산 긴축 시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규모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저희는 자산 긴축, 양적 긴축인데요. 이 양적 긴축이 상반기 내에 연준이 시사를 하고 그다음에 여름부터 시작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연준이 금리,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시작을 한 거는 네 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나서 양적 긴축을 시작을 했는데 과거보다는 그 시계, 양적 긴축을 시작하는 시기가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도 훨씬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그 테이퍼링 이 과거 2014년에 비해서 3배 정도 커졌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2017년에 진행을 했던 양적 긴축 최대 500억 달러보다 2배에서 3배, 그러니까 즉 1000억에서 1500억 달러까지는 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규모를 과거보다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는 게 팬데믹 이후에 연준의 총 자산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연준의 총 자산이 4.2조 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한 2년 동안에 8.9조 달러까지 거의 2배 이상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상황이고요. 연준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약간 컨센서스, 연준 내부에서 컨센서스는 이를 빠르게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게 컨센서스로 형성됐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중에 사실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이 미국 GDP 대비 한 20% 정도 수준에서 현재 한 40%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긴축의 시기가 좀 빨라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원인이 뭘까요? 아무래도 그만큼 과잉 유동성이 충분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시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그 모기지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이 이렇게 터지면서 위기가 왔는데 지금 팬데믹, 코로나 위기는 실물 자산은 터지지 않았고 말 그대로 경제 활동 자체가 멈추면서 위기가 왔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 활동이 멈추다 보니까는 분명히 어느 부분, 그러니까 어느 산업이라든가 실물 자산에서 좀 약간 위기가 왔을 수 있는데 이 위기가 전반적으로 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오다 보니까는 대규모 부양책, 재정이든 통화든 대규모 부양책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부실됐던 위험 자산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유동성이 과잉적으로 풀리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경기 회복도 빠르고 그다음에 금융시장도 약간 버블 논란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보죠. 즉 위험 자산에는 다소 지금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안타깝지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일단은 연준의 긴축 강도가 조금 완화가 되는 이런 시점까지는 위험 자산, 그러니까 즉 증시 같은 경우가 되겠죠. 증시에는 조금 불안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팬데믹 이후에 뭐 우리나라 코스피라든가 미국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올라왔는데요. 그 기반에는 이제 저금리,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이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는 그로 인해서 이제 자금들이 가격, 자산의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긴축을 나서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어제 새벽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근에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는 연준이 약간 좀 온건한 스탠스를 보이면서 금융시장의 하방을 막아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연준 푸시라고 하죠. 그런 기대가 일부 있었죠. 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도 나스닥 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3%를 넘어서 이제 플러스로 시작을 하다가 연준의 성명서가 나오고 파월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이제 점점점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고 결국에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보시면은 약간 약보합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지금 낙폭을 굉장히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그 기저에는 이제 연준의 긴축, 이제 저금리가 더 이상 끝났다,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라는 게 약간 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약간 경각심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임재균 연구원이 저희 환경TV에는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나는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었습니다. 결국 양국가의 금리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금리 전문가시잖아요. 네. 간밤 미국의 국채 10년물이 1.87, 그러면 한국의 금리는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는 10년물, 국고 10년물 기준으로 정고점이 2.85까지는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금리, 한 국고 금리가 이제 상승세를 견인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연준으로 인한 중앙은행의 긴축. 한은 같은 경우가 이미 지난 1월 금통위까지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했지만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윤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추경입니다. 대선 전후로 해서 지금 추경 논란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추경 14조 원의 추경을 편성을 했지만은 대선 이후에도 이게 추경 추가적인 추경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보니까는 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좀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도 금리 상승세를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의 국고 10년물도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지금 달러 환율이 조금 누그러질 수 있다라는 전망으로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게 일단은 단기간에는 좀 상승 압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연말에는 이것보다는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에는 분명히 이제 한은의 금리 인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 기대감도 존재하지만은 추경 불확실성도 존재한다는 점도 좀 환율의 단기간에 좀 약세 압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국내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 대비는 훨씬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연말로 봤을 때는 더 안정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된 오늘 전반적인 거시적인 이야기 KB증권 임재균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